저는 작품의 경력이 없습니다. 처음 하는 뮤지컬이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대작이고 정말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노력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제가 나오는 씬이 이제 턴테이블이 돌아가면은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렸었어요. 제가 무슨 대사를 하고 어떻게 연기를 하고 들어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무사히 공연이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공연을 거듭할수록 더 배우 같은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곡 해석은 듣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. 왜냐면은 가사도 너무 좋았었고 노래에 어울리는 그런 가사와 또 너무나도 좋은 노래들이어서 귀에 그냥 달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. 계속 뮤지컬 준비하면서. 그래서 곡 해석이나 그런 거에 어려운 점은 없었었던 것 같아요. 워낙 명곡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곡을 감히 저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. 깊은 밤을 날아서 라는 노래를 신나게 편곡을 해서 저희 콘서트의 엔딩곡으로 하면은 저희 비스트 색깔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